오세요. 함정에 오세요. 함정으로 오다 다 죽어라. 다 찔려라, 다 찔려라. 오케이, 나이스.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병맛 로봇 사무라이 드디어 무한 모드 도전입니다. 스토리 모드로 엔딩을 보면서 나름 탄탄히 실력을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무한 모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최소 브론즈 등급에서 티타늄 등급까지 있다는데 이왕 가는 거 티타늄까지 가야지. 저랑 함께 무한 모드 솔로 갑시다. 아, 자, 사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고요. 아이고, 시작부터 이게 무한 레벨이라서 그런지 뭔가 요란하다. 자, 지금 저는 활 튕기는 스킬이 없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먼저 활쟁이부터 처리하는 게 낫겠죠. 자, 자, 바로 활 튕기는 스킬부터 배워야 되겠다. 아, 활쟁이들 바로 나오니까 위험하네. 와, 호리젠 탈배기 별거아니구만. 스테이지 1은 간단하게 브론즈 레벨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처리했죠. 자, 이번에 뭘 올려볼까요? 당연히 원래대로라면 제트팩을 올렸겠지만 혹시 활쟁이들 나올지 모르니까 블락 에라우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갑시다. 아, 지금 달릴 수 없다는 게 약간 좀 답답하긴 하다. 이건 좀 비교적 쉬울 것 같은데. 일단 활쟁이 쪽으로 다가가서 유인을 하도록 합시다. 자, 톱날에 베이도록 유도할게요. 자, 일로 오셈. 일로 오다가 한 마리는 베이겠죠. 오케이, 바로 이거지. 내가 노렸던 거. 내 작전 성공. 너 머리치기. 오케이. 자, 한 마리 남았나? 깽깽이. 스테이지 2 클리어. 자, 간단하게 깨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유롭게 제트팩을 배울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스테이지까지는 쉽고 아마 제 예상컨대 네다섯 번째 스테이지 가면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트팩을 배웁시다. 스피드가 생명이지. 그래도 도망가리는 것도 필요해. 자, 갑시다. 자, 이번에 어떤 스테이지가 펼쳐질까. 오, 뭐야, 계단도 있네. 오, 저기 위에 있어. 네 마리 있네. 자, 얘들 유인해서 죽일 수 있을까? 좀 무리일려나? 자, 이리 오세요. 살짝 비키기. 자, 일로와, 일로와, 나 따라와, 나 따라오세요. 살짝 비키기. 아이고, 위험하다. 자,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살짝 비키기. 자, 그래, 일렬로 오면 돼, 일렬로. 자, 일렬로 오세요. 잠깐만, 여기 끝이다. 여기까지 유인했다가. 오, 톱날 온다. 아! 야! 아! 팀킬 하고.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지형 지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탁! 바이바이. 스테이지 3, 클리어. 이번에는, 뭘 올려볼까요? 활을 배워볼까? 근데 활을 잘 안 써, 내가. 그렇다면 차라리 에너지 두 칸을 배워버리자. 부스터 두 번 연속으로 쓸 수 있게요. 좋았어. 아, 근데 활도 필요하긴 할 텐데, 분명히. 스파이더 트론 5천 나오면. 아, 말 끝나자마자 스파이더 트론 5천 나와버렸네요. 활이 필요한 시기인데. 자, 최대한 달려갑시다. 요 빨갱이 애들 나왔네. 요거 엄청 셉니다. 자, 달려가서 스파이더 트론부터 보내자. 오케이, 보내고요. 자, 활쟁이는 팀킬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활쟁이는 좀 늦게 처리하는 걸로. 오, 살짝 피하고. 자, 활쟁이가 빨간 애들 쏠 수 있게. 자, 유도합시다. 자, 이쪽으로 활을 쏘세요. 허허, 잘한다. 빨갱이 맞춰라, 빨갱이 맞춰. 허허, 오케이, 맞았구. 자, 한 마리 남았는데 썰어버리면 됩니다. 자, 이제 활만 처리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영리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컨트롤 잘한다고 막 싸웠다가는 끝장나버립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이용하면서 싸워줘야 됩니다. 헛! 자, 튕기기 잘리고요. 스테이지 4 무사히 클리어 했습니다. 이제 벌써 다섯 번째 스테이지인가? 이게 몇 편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점점 로봇들이 늘어나니까 혹시 몰라서 우리 보험을 하나 들도록 합시다. 클론 엑스트라 라이프 하나 만들고요. 하이, 보험을 든 상태에서 우리 싸우도록 합시다. 이번에 이기게 되면 여유가 생기는 거지. 오, 이거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활쟁이들 나오고. 로봇가 막강한 로봇만 아니면 돼요. 되게 센 애들이 있는데 이번 판은 안 센 애들 같아. 자, 다 튕겨. 난 다 튕길 거야. 자, 활 쏴봐. 자, 튕킬 하시고요. 튕킬. 자,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유도를 해야지. 자,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헛! 들어와, 일로. 나 따라와. 따라와. 나 따라오세요, 나 따라오세요. 버사 베이고요. 자, 오다가 다 베이가. 버사 나 피하기. 오케이, 쳐내기. 자, 튕킬 유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활쟁이인 대로 다가가다 보면 뒤에 쫓아오다가 몇 대 맞겠죠. 자, 노립시다, 노립시다. 자, 야, 내 다리! 오 마이 갓! 벌써 다리가 날아가다니? 너무 빨리 날아갔는데, 이거? 예상치 못한 부분! 자, 하지만 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활쟁이부터 처리할까? 자, 부스터 쓰고. 자, 피하자. 헛, 점프. 자, 팀킬도 좀 해줄래? 헛, 썰어버려! 자, 올라온 애들 다 썰어버린다! 오, 뭐야! 오, 강력하다! 역시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뜻인가? 만만하게 볼게 아니네요.
자, 깽깽이 말로 열심히 싸워볼게요. 자, 배구요. 한 마리 남았나? 와! 와! 배버리고. 자, 누구 남았어? 남은 애들 누구야? 너냐? 훗! 자! 배버렸습니다. 깽깽이 다리로 겨우 깼습니다. 아니, 예상치 못하게 지금 스테이지 5에서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다니. 아, 큰일 났네. 역시 엑스트라 라이프 하나 해놓길 잘했어요. 아, 이 깽깽이 다리는 거의 죽는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어떡하지? 자, 목숨은 하나 더 얻도록 합시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래가는 게 목표니까. 자, 클론 한 마리 더 생성. 자, 두 마리라서 괜찮긴 한데 이건 지금 깽깽이 다리라서 거의 죽은 목숨입니다. 자, 부스터를 최대한 이용해야 되겠어. 지금 너무 느려. 점프, 점프, 깽깽이, 깽깽이. 자, 스테이지 6입니다. 와, 센 애들 같은데. 저 빨간 애들 무섭다. 자, 활 튕기기 해야 되겠죠. 튕겨! 자, 최대한 자폭할 수 있게. 아, 야! 죽이 벌써 나왔네, 뒤에서. 오, 날 죽이려고 뒤잡일래, 이것들이? 겁없이. 허! 헛! 야! 오케이, 한 마리 잡았고. 자, 팅킬 유도. 자, 튕기기. 아, 튕겨서 팅킬 유도해야 되는데. 와, 허! 팅킬했다, 쟤들. 바보 녀석들. 자, 한 마리 남았습니다. 오케이, 잘랐고요. 와, 앉아, 앉아, 앉아. 팔 튕기기. 와, 대단하다. 하하. 다리를 저렇게 베었는데도 안 죽어? 우와, 저 겨우 잡았다. 한 마리 남았어요. 자, 한 마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홀드 탈배기! 나이스! 깽깽이 다리로 스테이지 6 깨버렸습니다. 지금 맞아, 6 맞지? 야, 이거 한판 후달린다. 자, 그 다음에 배울 것은 뭘 배울까요, 여러분? 지금 어차피 킥도 못 배워. 지금 발차기도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한칸 더 배워버릴까? 어? 한칸 더 배워? 아니야. 자, 생명 하나 더 하자. 아, 그래, 오늘 생명 파티 한번 갑시다. 자, 클론 3마리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빠방합니다. 자, 제발. 황금 로봇이 있는데 벌써 골드 레벨이야? 자, 황금 로봇 애들이 엄청 무서워서 다행히 황금은 없어요. 걔들 만만했으면 좋겠어! 자, 부스터 온! 자, 배버려! 오케이, 배버려! 와, 부스터 온! 호호! 와호! 쫙! 배버려! 부스터 온! 자, 부스터가 없다. 아, 겨우 피했다, 겨우 피했다. 얘들 엄청 빠른데? 와! 빨라 봤자지! 와! 야! 부스터 온! 자! 배버렸어! 자, 부스터 아껴가면서 쏘읍시다. 우와! 자, 배버렸구요. 와! 안타깝게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선방했어요. 제법 많이 처리했죠, 깽깽이 다리로. 아, 고생했다, 깽깽이. 너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 자, 갑시다. 두번째 쨍쨍한 다리로 적들을 썰어버립시다. 세 마리가 남았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점핑! 오야! 덤벼라! 니가 감히 우리 깽깽이 다리를 죽여. 우와! 우와! 야, 뭐야? 오, 겨우 배웠어요. 자, 활쟁이 두 마리 남았는데 활쟁이 처리가 가뿐합니다. 튕기기, 튕기기. 하하하. 이 활에 네가 죽을 소냐? 난 절대 죽지 않을 소야. 헛. 오야, 얘들 한 방에 안 죽네. 오케이, 튕킬. 오케이, 튕킬 유도하고 반사해서 쟤도 죽었어. 난 쟤도 잡은지 몰랐는데. 자, 에너지를 한 칸 더 배우도록 합시다. 에너지가 역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부스터로 도망칠 때. 앞으로 도망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여덟째 판. 스파이더 트론 위험보소 꼭대기에 있네. 맞아, 바로 잘라버리고. 자, 점프요. 자, 침착하게 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자, 스파이더 트론부터 먼저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스파이더 트론 파이어 보내버리고요. 자, 활쟁이들은 좀 나비두자. 왜냐면 팅킬 유도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 그래도 온 김에 한 마리 자르고. 야, 여기 함정이네. 자, 함정 유도할 수 있겠는데, 잘하면. 자, 튀기 부서 쓰고요. 쩡. 자, 스파이더 트론 먹어라. 오케이, 보내버렸습니다. 자, 함정 쪽으로 유인할까? 헤이, 헤이요. 함정으로 오세요. 야, 이 화살. 야, 함정 죽창을 피해. 이놈 보소. 이놈 보소. 제법, 제법 까분다. 야, 일로 오세요. 화살 쪽으로. 화살 보내야 되는데. 아, 실패다. 화살 또 죽일까? 자, 화살 처리해야 되겠어. 아, 처리했습니다. 자, 여기 한 놈! 두 마리가 동시에 덤빈다! 헛! 피하고. 자, 함정으로 유인. 함정 유인. 아, 실패인가? 자, 함정 찔렸다! 나이스! 함정 유인 성공! 와, 힘겹게 깨고 있습니다. 지금 여덟째 판. 겁난다.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언밸런스? 이게 뭘까? 이거 일단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 칼끼리 부딪히거나 뭐 넘어지거나 할 때 균형 바로 잡는 그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유용할 것 같아요. 자, 간다. 긴장된다. 스테이지 9인가 함정이다. 일로 유인해야지. 자, 함정으로 오세요, 얘들아. 함정으로 오세요. 함정으로 오세요. 함정으로 오다 다 죽어라. 다 찔려라, 다 찔려라. 오케이, 나이스. 함정
감정의 위력입니다. 이게 바로. 자, 활쟁이들 잡으면 되겠네. 활쟁이들. 자, 잘랐고요. 자, 온다. 자, 밑에서 함정이 다 찔릴 것. 아이고, 한 마리가 살아남았구나. 야, 얘 함정이 그렇게 찔렸는데 살았어? 넌 내가 잡는다. 아, 실패다. 오케이. 와, 이럴 수가. 자, 균형 빨리 잡아라. 자, 잡았고요, 한 마리. 자, 활쟁이만 남았나? 그럼. 오, 없던 애들이 보이지도 않다 갑자기 튀어나오네. 자, 여기서 활 튕기기 천천히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잡고요. 반사! 반사, 너나 먹어. 자, 잡았고. 또 있어? 어디? 위층에 있나? 위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걸 타고 띵용용용용용. 야, 여기서 또 타야 되는 거야? 띵용용용. 아, 여기 또 있구나, 이것들. 와, 무섭다. 와, 점프. 아, 살아남아야 하느리라. 야! 와, 날쌘 돌이들. 와, 팅킬 해라. 팅킬. 우와, 굉장한데? 함정으로 유인할까? 어우야, 나 맞았다. 함정으로 유인하겠습니다. 함정으로.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오다 다 찔려버려. 오케이, 나이스. 이게 바로 함정 유도 작전. 오야, 무섭다. 자, 함정 유도 한 번 더. 사사사, 나에게 부스터가 있지. 나에게 부스터 썼는데. 아, 거의 다 잡았는데 제 부스터가 모자랐나 봐요. 그러기서 바로바로 한 번 더 써줄걸. 자, 한 마리 남았는데 깽깽이 다리를 열심히 오고 있네요. 함정이 처리해주고요. 지금은 생명력을 하나 더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살아남았으면 킥 정도는 배워도 됐을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험을 위해서 한 마리, 보너스 한 마리 더 배울게요. 자, 이것만 무사히 통과되면 그 다음 킥을 배워야 되겠어요. 자, 스파이더트론. 쟤는 활쟁이도 되고 검사도 되고 그런 놈이겠지. 짬뽕. 아, 좀 베이지. 짬뽕이겠지. 보나마나. 보나마나 뽕. 어, 뭐야! 스파이더 트론 때문에. 아! 마이 갓! 스파이더 트론을 관가했어. 스파이더 트론부터 보내야 되는 부분인가? 자, 스파이더 트론 먼저 갑시다. 자, 부스터 쓰고요. 자, 오다가 베어버려라. 오다가 베어버려라. 스파이더 트론 널 기다렸어. 자, 보냈죠. 자, 야, 야, 야. 자, 베어! 베었어요. 자, 활쟁이들 조심할게요. 활쟁이들. 야, 내가 베일 뻔했다. 자, 반사. 야, 넌 그렇게 베이고도 살아남냐? 우와, 대단하다 진짜. 몇 대를 맞아야 되는 거야? 자, 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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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싹싹 베기. 이게 바로 연속 튕기기 베기입니다. 자, 어쩔 수 없다.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 생명을 배우겠다. 근데 뭐 그렇게 스킬을 많이 안 올리고도 지금까지 잘 온 것 같아. 자, 아이고, 이번엔 더 이상 못 배우네. 생명 쓸 수 있는 거 다 보너스 다 썼습니다 저. 지금은 좋으나 싫으나 무조건 스킬 올려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생명이 아주 소중하게 됐습니다. 뭐야, 이거 황금인가? 황금 동상인데? 황금 로봇 나왔다. 내가 진짜 싫어하는데. 얘들 엄청 세요. 잘 죽지도 않고 팅킬 유도해야 되나? 아, 얘들아, 아, 어떻게 이거 주위에 뭐 주변 도구로 쓸만한 것도 없어. 얘들 부스터 엄청 쓰잖아 또. 아, 부스터 쓰는 클라스 보소. 아, 어쩔 수 없다. 공중으로 가자. 저기요. 저기요. 자, 부스터 모으고 있어요. 자, 부스터 쓰면서 옆배기 한번 해보자. 우와, 배버렸고요. 배도 안 죽겠지 얘들은 또. 허, 뱉고요. 와, 우와, 옆배기. 옆배기 시도. 와, 옆배기 시도 실패. 자, 부스터 없다. 부스터 없다. 큰일 났다. 부스터 없다. 아, 띠용. 자, 부스터 차오를 동안 시간을 좀 벌겠습니다. 띠용. 부스터 없이 얘들한테 이기기는 정말 힘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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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아, 아, 부스터 없는데. 큰일 났다. 와, 얘들도 부스터 쓰면서 옆배기 하네. 대단한 놈들. 도대체 밥 먹고 칼 연습만 한 거냐 뭐 한 거냐. 와,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깽깽이 다리인데? 아, 깽깽이 다리로도 엄청나네요 전투력이. 두 마리 배웠고요 연속으로. 어떻게 뵌지도 모르겠어. 정신없습니다. 쟤는 깽깽이 다리야?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어? 깽깽이 다리 아닌 듯? 자, 그렇다면 내가 삼방을 친다. 아이고야. 올라가 버렸네. 아, 제가 황금 로봇이 부스터를 엄청나게 쓰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 이겨갔다. 자, 1대1 정명승부인가. 덤벼라. 난 너에게 지지 않아. 자, 덤벼. 우와! 오케이! 비껴배기 확! 겨우 깼습니다. 진짜로.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자, 지금 황금 로봇이랑 싸워보니까 딱 칼끼리 부딪혔을 때 휘청하느라고 빈틈이 생겨요. 그러니까 언밸런스 쪽을 한 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만요! 덤벼라우! 어이, 뭐야, 시작하자마자? 어이, 조심조심. 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 근데? 점프력이 안 되는데, 나?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면 되나? 뒤에 누구 쫓아오나? 아니지? 쫓아온 애들이 있네. 자, 여기입니다. 여기 길이 있네요. 여기서 처리할까? 아, 스파이더 트론 무섭다. 자, 베버리고. 아, 스파이더 트론 못 죽였네? 야, 이번에 베! 못 죽였다. 큰일났다. 아, 이럴 수가. 이러면 곤란한데. 아,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아 이래서 활을 배워야 되는 건가? 자 얘부터 스파이더 트롬부터 날려야 돼 무조건. 아 야 빗나갔어. 오 망했다. 큰일 났다. 점프. 와 망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스파이더 트론 때문에. 야 내가 진짜 아무리 못해도 한 마리는 제거해야지. 저 스파이더 트론 때문에 두 마리가 날아가다니 이거 저 용서가 안 된다. 자 이놈아 야 너 때문에 계속 죽었잖아. 오케이 한 마리 처리했고요. 자 반대쪽으로. 다이아몬드 티어까지 올라가고 아, 티타늄까지는 못 갔네요. 티타늄이 15부터인지 20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 활을 전혀 안 배웠더니만 뭐야 쟤는 스파이더 트롤이 아니고 쌍놈깔이 스파이더 트롤 6000이었네. 그렇네요. 제가 죽인 애는 스파이더 트롤 5000이었고 저 반대쪽 보면 눈이 두 개입니다. 저 봐봐 쟤는 스파이더 트롤 6000이었어. 다음번에는 저 스파이더 트론 6000을 반드시 제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부터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도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